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직거래 장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농협 충남본부에서 운영되는 장터인데 오는 9월이면 본부가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문을 연 직거래 금요장터를 이재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냉이와 달래, 쑥 등 봄나물이 향긋한 봄내음을 풍기고 신선한 농산물이 시장에 가득합니다. 매주 금요일 농협 충남 본부에서 열리는 직거래 금요 장터입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50여 생산 농가가 참여하는데 수입 농산물이 발견되거나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교체됩니다. 농민들이 키우신 이 농작물을 직접 제가 살 수 있어서 좋고요. 또 가격도 저렴해서 좋고요. 매주 마련되는 시군별 기획전. 개장 첫날인 오늘은 부여군의 날로 밤과 토마토 등 굿들의 특산물을 20%가량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했습니다. 농업인들이 어떤 선진 농업 기술이 잘 어우러져서 생산된 우리나라 최고의 품질의 농산물인데 이것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산 사과 등 과수 농가들이 참여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싱싱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농민들에게는 제값을 받고 판매를 해주고 도시민들에게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개최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5만 명이 찾아 13억 원의 농산물이 거래된 농협 직거래 장터는 충남 본부의 내포 이전에 따라 9월에 25년 역사의 대전 시대를 마감합니다. TJB 이재곤입니다.